세로로의 그것을 알려줄까? 그 펭귄은 안경을 절대 벗지 않아요. 안경을 벗으면 눈이 세 개라던데요? 저는 안경을 벗을 수 없는 운명이에요. 안녕하십니까? 뽀로로의 그것을 알려줄까? MC 뽀로로입니다. 여러분, 안경을 벗지 않는 이상한 펭귄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? 씻을 때나 잘 때도 언제나 안경을 쓰고 있다고 하는데요. 저희는 오늘 그 펭귄을 만나 이유를 물어보려고 합니다. 그럼 현장에 나가 있는 크롱 리포터 나와주시죠. 크롱이다 크롱. 인터뷰한다 크롱. 그 펭귄이요? 잘 때도 안경을 쓰고 있어요. 안경을 쓰고도 아주 잘 자더라고요. 크롱. 전에 제가 찌개를 끓여준 적이 있는데요. 맛있겠다, 크롱. 앞이 안 보이는 상태로 먹더라니까요. 맛있다. 저는 씻을 때도 안경을 쓰고 있는 걸 봤어요. 크롱. 안경 때문에 눈이 안 따갑다고 해서 부러웠어요. 눈이 하나도 안 따가워. 그러고 보니 뽀로로가 안경을 벗은 걸 본 적이 없잖아. 그럼 우리 한번 뽀로로 안경을 벗겨볼까? 뽀로로가 싫어할 텐데. 궁금한 건 참 없다. 얘들아. 뽀로로. 헤지, 루피. 갑자기 무슨 일이야? 뽀로로, 넌 왜 안경을 안 벗는 거야? 오늘은 너의 생얼을 보고 말겠어. 야! 야! 으아, 이게 무슨 짓이야? 가만히 있어 보라고. 무슨 일이야? 크롱! 아니, 이게 무슨 짓이야, 패티? 그리고 루피? 잘생겼잖아! 패티, 루피! 왜 갑자기 안경을 벗기는 거야? 뽀로로, 안경 한 번만 더 벗어봐! 뭐? 안경 한 번만 더 벗어봐, 뽀로로! 싫어! 안경 안 벗으면 맛있는 거 안 줄 거야. 아, 왠지 부끄럽지만 저 펭귄 정말 잘생겼네요. 오늘의 결론! 뽀로로는 안경을 벗으면 잘생겼다!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요리왕 루피를 아시는 분의 연락을 기다립니다. 과연 루피는 요리 재료를 어디서 구해오는 걸까요?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. 귀글 구독 버튼을 눌러줘.